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은 모닝. 너무한가? 9월에 있을 연주회 연습을 하다가 출근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니는 동네 수영장이 공사 중이어서 아침에 연습을 하거나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10년차 이지 프로입니다. 해외 현장 발령 났을 때는 말레이시아 현장을 갔었는데 생활 루틴이 바뀌었던 거는 새벽 5시 반에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때 이제 5시 반에 일어나던 거를 일키가 조금 아까워서 한국 와서도 계속 일찍 일어나는 걸로 유지하고 싶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회사를 출근하려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원증을 미리 걸고 저는 구매팀 마감재 구매그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 마감재를 구매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주로 주택 현장, 내미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업체별로 샘플을 받아서 상품 디자인팀과 향후에 나올 내미 안에 적용될 손잡이 디자인을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품 디자인팀을 갖다줘야 해요. 저는 운동하고 구내식당에 왔는데요. 메뉴가 이렇게 많은데요. 저는 샐러드를 픽업하러 갈 거예요. 오늘은 주간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앉아 계세요. 업무할 때 장점은 문제 해결하는 거를 좀 효율적이고 빠르게 의사소통에 오해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서랑 회사 밖에서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회사 안에서는 부서와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고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인 반면에 회사 밖에서는 악기 활동이나 운동할 때 내 중심적으로 진취적으로 치고 나가려는 추진력 있는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좀 늦게 퇴근 후 수영을 하러 갑니다. 수영 한 시간 하고 친구 생파에 가야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운동 하러 가볼게요. 이제 운동 끝나서 친구 생파로 갑니다. 필바트에 도착했거든요. 아침인데요. 이제 리허설을 가려고 길을 이렇게 메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 후에 오디션을 보고 제1바이올린 파트로 뽑히게 되었고요.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은 제1바이올린의 첫 번째 주자가 맡게 되는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1바이올린 수석을 거쳐서 악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허설은 9월 16일에 있을 소아암도끼 자선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린 첫 리허설이었습니다. 지금 리허설 도착해서 4,50명 정도 와서 지금 리허설 시작하기 전에 연습 다들 손을 풀고 있습니다. 저희 튜닝할게요. 2시 20분 돼서 저 오늘 지휘자 쌤 와 계셔서 지금 튜닝하고 바로 리허설 시작할게요. 리허설이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이지혜 프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지혜 프로는 일단은 방부제 미모? 예, 꼭 완벽주의 악장님. 지 악장님이 선방해주신 덕에 연습이 아주 일찍 끝났습니다. 예, 저 진짜 배워봐요. 우리 이지혜 프로는 내면이 아주 튼실하고 외면도 아주 완벽합니다. 진국이죠잉? 응, 진국이죠. 수년간 지켜봐본 결과 취미 부자에 다재다능하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치는 그런. 제가 악장으로서 몇 점인 것 같으세요? 9.5점을 드리고 제가 0.5점은 1년간 지켜보면서 더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높으신 분이라 100점 드립니다. 통과. 10점 만점에 20점 드리겠습니다. 나도 20점 줄 거야. 회식이 있어서 회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 브이로그는 어떠셨나요? 지금 수영대회랑 연주회 준비 활동으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활기를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평일에 회사에 가서 업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브이로그를 보고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